안녕하세요. 놀고 먹고 성장하는 채널 영종 아일랜더의 아일랜더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게으른 사람이 10배로 일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한다고 고 정주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늘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다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10배로 일하는 사람이 왜 게으른 사람보다 덜 힘들까요? 그 사람이 과연 대단한 정신력의 소유자일까요? 살다 보면 본인의 정신력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정신력으로 다 잘해 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도 본인은 정신력으로 다 잘한대요. 1의 능력이 있는데 정신력을 발휘해서 2, 3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뭔가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우선 그 정신력을 믿지 않습니다. 제 정신력은 형편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순수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육상 마라톤이나 육상 중장거리 시합 중계를 보면 되게 재미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1등으로 들어온 주자는 통상적으로 뒤에 들어온 후발 주자들보다 덜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분명 심장이 터지도록 제일 빡세게 뛰었을 텐데 말이죠. 당장 유튜브에서 아무 마라톤 경기나 한번 찾아보세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령 이런 장면이죠. 1등으로 들어온 주자는 허리만 숙여서 숨을 고르는데 뒤이어 들어온 후발 주자들은 대자로 뻗어 누워버리는 거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모두 훈련을 열심히 하는 선수들의 이야기니까 뭐 차이가 크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걸 일반 마라톤 동호회 이런 데로 옮겨가서 보면 그곳의 1등과 꼴찌의 차이는 더 극명합니다. 완주 후에 꼴찌가 압도적으로 힘들어해요. 제가 예전에 그 꼴찌였거든요. 저 또한 수많은 마라톤을 뛰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잘 뛰는 주자일수록 완주 후에 상대적으로 힘들어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라톤 입문 초창기 때 제일 늦게 뛰면서 세상 짐은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다 뛰고 나서 힘들어서 구시렁거린 부분은 제가 1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 엘리트 주자들의 경우 월 500km 이상씩 연습하는 경우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 러너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상이 안 가는 훈련량이죠. 과연 이게 정신력으로 가능할까요? No.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의 영역으로 만들지 않으면 감히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정신력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정신력으로 술을 잘 먹어. 나는 정신력으로 잘 뛰어. 등등 이런 사람들이요. 입만 열면 본인은 정신력으로 다 잘한대. 근데 정작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장거리 달리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바로 공감하실 겁니다. 가령 내 마라톤 10km 기록이 50분입니다. 아마 죽자사자 뛰었겠죠? 그런데 10km를 42분에 뛰는 친구랑 이번 10km 마라톤 대회에서 기록 내기를 해요. 이번에는 내가 이겨야 되니까 특별히 정신력을 발휘해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그 42분의 10km를 뛰는 친구는 여지없이 42분의 기록으로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50분인 나는 특별히 이번에 정신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41분에 뛰어서 그 친구를 이기게 됐을까요? No,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안 봐도 뻔하죠. 내 기록은 여전히 50분 언저리일 겁니다. 왜죠? 정신력을 발휘했는데? 시간에 습관을 깃들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42분에 뛰던 친구가 슬럼프에 빠져서 1년을 허송세월했고 50분에 뛰던 나는 매일 평일에 10km씩 달리기 훈련을 해서 1년 뒤에 기록을 40분까지 단축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능한 스토리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습관으로 만들어서 꾸준히 훈련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최대치로 50kg의 역기를 들 수 있는데 하필 정신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60kg의 무게를 들 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매일 웨이트 훈련을 했더니 1년 뒤에 가서 100kg으로 무려 10개나 할 수 있게 되죠. 이상하다.
1년 전에는 정신력을 발휘해도 60kg으로 한 개도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kg로 10개를 들고 그 들지 못했던 60kg은 무려 30개, 40개나 들 수 있게 됩니다. 어? 없던 정신력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간의 습관을 깃들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독서 또한 비슷한데요. 뭐 약간 결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1년에 책을 10권 읽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권을 읽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10권은 의지의 영역이지만 100권은 습관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나약한 인간의 정신력이나 의지력을 말하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단기간에 뭔가를 해보겠다고 의지나 정신력을 발휘해보지만 그게 3일을 안 넘긴다는 거죠. 의지나 정신력은 단숨에 위력을 내지만 지속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습관은 한두 번도 하기 힘든 걸 지속해서 그것도 벼랑간에 힘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게으른 사람이 10배로 일하는 사람보다 힘들다고 말씀하신 정주용 회장님의 이 말씀도 습관에 대한 함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속하는 강력한 힘은 정신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가능하게 합니다. 습관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내 정신력이 어쩌니 저쩌니 얘기하지도 않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신력만 강조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망신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저 아일랜더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